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연중 12주간 월요일이죠. 이제 사제관 앞에 이 소위 하늘과 앞에 바람이 너무 잘 들어오고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죄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네 눈에 들보, 그죠?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준다고 하니 먼저 네 들보부터 빼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사법적인 의미로 쓰여 있지만 더 공동체적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삶의 관점에서는 걱정하지 말랍니다. 저도 본당 생활을 쭉 하면서 벌써 사제 생활 중에서 제가 본당 경험한 것이 금산에 3년, 그리고 시드니에서 4년, 7년이고 또 지금 이제 또 태안에서니까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사제 생활 중에 8년, 그럼 물론 보좌신부 2년 하면 10년째입니다. 근데 보좌신부 때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짧게 3년 있으면서 금산본당 있으면서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또 30대 중반, 후반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느낌으로는 그때에도 제가 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참 우리 금산본당 교우분들께 지금에 와서는 하여간 감정이 그래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열심히 강론 준비하고 또 성경학교, 그때에도 신앙학교라고 해서 꾸준히 매년 했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신학교에 올해 23년 강의하면서 느꼈던 그 바를 본당에서 최근에 이제 시드니하고 이제 태안에서 오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되고, 젊을 때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평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사도 요한을 이렇게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좀 박자란 것 같지만 사실 진리와 본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이 여러 가지 이 관습들, 문화들, 좋은 문화죠. 하지만 60~70년 동안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또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고, 어제 내가 주일 12주일 복음 강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짜 행복을 찾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그 가짜 행복이 신기루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중심이 되는 것, 돈으로만 중심이 되는 것, 이제는 마음 중심의 시대지요. 마음 중심의 시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마음을 다해서 살자 하는 뜻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사목 경험을 학교에서 있다가 사목 현장에 나와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한국의 옛날 말씀을 딱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하면은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말들을 왜 할까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이 조금 강하면 심판을 빼고 판단하는 말로 제가 말씀을 주로 바꾸죠. 저는 줄곧해서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내려놓자 하지만 많은 분들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만히 자신의 언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판단하는 말이 꽤 있어요. 자기 주장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사제와 아주 가까이에서 봉사활동하는 분들 중에서는 신부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고 딴 뜻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그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부님을 도와서 봉사하는 게 왜 기쁘죠? 기쁜 것은 신부님이 사제이기 때문에 또 사제는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사제를 도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특히 사제를 도와서 봉사하는 분들, 특히 전례 제대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또 많은 우리 좋은 뜻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세요. 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매번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10번 잘했다가도 한 번 잘못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우들도 그 한 번 듣는 것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죠.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도 심판받고 죄질하는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판하지 마라, 저도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 하지 마라 하고 이런 형식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요, 신뢰, 즉 신뢰에 대한 성찰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들보를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왜 못 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하고 간 게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옛날에 무슨 월드보인가요? 그거에서 이영애 씨가 그랬나? 이제 대사 중에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런 티, 들보, 나에게 내 티, 나 자신을 살펴보는 성찰, 그러면 심판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 마라고 하는 이 부분도는 판단을 내려놓아라, 평가하지 마라. 평가는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식별을 하면 됩니다. 식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준, 하느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식별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서 악에 대항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식별 능력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돼지라는 바로 그대로 할당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요리하는 그 소단에 그들은 요리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소위 사람을 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씹으면 우리도 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에서 심판하거나 제어해서 할당하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들여다보고 식별만 하면 됩니다. 식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둘레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7월 중순부터는 아마 평화방송에서 곽승용 신부의 영혼 돌봄에 대한 것이 한 6개월 정도 일주일에 30분 정도 해서 나갈 건데 가만히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느님의 축복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